먼저 하면 뭐 어때? 내 인생에 아이돌이란 없었다. 너글들의 아이돌 관찰기. 너글들. 오늘은 7월 상반기 요청은 뭐죠, 근데? 오, 이제 드디어 저희도 그렇습니다. 구독자 분들과 소통하는 머글뷰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요청해주신 영상 중에 이효리, 오, 효리 언니가 컴백을 하셨죠? 네, 이효리가 완전 진짜 너무 섹시해. 그 요즘에 완전 예능 다 씹어 드시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라디오스타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완전 분량 왕 먹었던데. 이게 타이틀 곡이죠? 서울이 타이틀 곡 아니었어요? 아, 이효리니까 쓰는 노래인데. 방금 가사가 인상적이네요. 어두운 세상에서 노래할래 라는 거에서 블랙이란 제목이 나왔나 봐요. 확실히 우리가 지금 항상 아이돌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 뭔가 아이돌의 뭐 청춘들 막 네. 이런 노래는 아니네요. 네, 그렇죠. 확실히 메시지가 조금 더 묵직한 네. 그런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이효리 7월 4일 컴백 타이틀곡 블랙. 효리 누나 제발 일주일만 활동 더 해주세요. 기대했던 그녀의 기대보다 훨씬 좋은 앨범이었다. 기대보다 짧은 활동에 아쉽지만 단독 예능으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엄청 재밌어요. 네. 이제 조금 더 자주 얼굴 보여주기 약속해요. 약속해줘. 네, 핑클 맞죠? 오케이 많은 청춘들의 롤모델? 거의 맞아. 롤모델 저렇게 살고 싶다. 와, 진짜로. 저렇게 저런 마음을 갖고 살고 싶다. 혹은 저런 생활 방식으로 살고 싶다. 뭔가 욜로의 거의 핵 선두주자 아닙니까? 맞아요. 다음은 저희가 빨간맛 줄까요? 빨간맛. 근데 이게 노래가 근데 레드벨벳 노래는 항상 더 진짜 노래 귀에 때려 박힌 중독. 나는 이천 도입부가 좋은 게 노래 안 나온 것도 목소리만으로 노래를 좀 그냥 이미 재생 같은 거에서 여러 개 듣는 편인데 레드벨벳 노래는 딱 다시 꺼내가지고 한 곡 반복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저저번 리뷰부터 기다려온 빵 터지는 여름 느낌이 그렇지. 여기서 터져요. 드디어 빨간 맛에서 드디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 듣고 있으면은 내가 이제 비타민 C를 먹는 거 같아요. 이게 보면 옷이 그렇게 막 일반인들은 샤워하기 쉽은 거 그쵸. 일반인들 입으면 여기 동그라미 다 튀어나와요. 냈나. 저는 팔뚝 막 이런 것들 다 못하는데 왜 다이어트 많이 했잖아. 아무튼 예뻐 죽겠습니다. 레드벨벳 미친 듯이 예뻐. 레드벨벳 7월 왜 다시 할 거야. 레드벨벳 7월 9일 컴백이고요. 타이틀곡 빨간맛. 6년 동안 제 여름을 책임지던 One and Only 썸머송 핫썸머에 드디어 새로운 곡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2주밖에 활동 안 한 거 너무나 아쉽지만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해피니스 이렇게 했어야지. 어? 해피니스. 아 그러네. 해피니스. 아 이거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레드벨벳 편은 저희가 곧 맘스덕치로 아주 쌈박하게 응축해서 더 재밌게 맞아요.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맘스덕치 레드벨벳 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주 잘생긴 분이 나옵니다. 넌 아니겠지. 난 아니겠지. 드디어. 오, 지아코. 지아코. 야, 지코가 또 요즘 쇼미더머니 6 나오고 있죠. 심사위원이죠. 네, 심사위원이죠. 어, 네 이 노래 어디서 들어? 어디선가 또 마주쳤던 노래네요. 뭐야? 응? 우와 뮤직비디오 대박이야. 우와. 오. 헐. 야 조그만 녀석들이 이렇게 춤을 잘 추세요? 마치 뭔가 되게 이국적인 느낌인데 다 생 한국이 아니네 또? 이국이 맞나봐. 일본 나는 한국이에요 라고 하려면 진짜 이국적인 느낌 많네. 몇 명 예능 나오는 거 보면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은 안 나도 얼굴 보면 아는 그 몇몇 멤버들이 다 각자 매력들이 완전 터지는 피오 진짜 너무 내가 피오 목소리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었어. 다쳐. 아니 그 약간 남자들이 박보영 좋아하듯이 여자들이 이제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남자가 진짜 피오 같은 사람?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목소리 왜 얼굴 귀엽게 생겼더라?
그래 그리고 그 막 누나 하는 그 홍진영이랑 김신현이랑 같이 동거하는 무슨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누나 하고 막 진짜 멍뭉이 같이 쫓아다니는 게 아주 사랑스러웠단 말이죠. 지지지지아코 와. 7월 12일 컴백 타이틀곡 Artist and Auntie. 지아코 지코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명곡을 반복합니다. 노래 잘하고 프로듀싱 잘하고 춤 잘 추고 옷도 잘 입는 이 시대 천재 아이돌 지코가 더블 타이틀을 들고 돌아왔다. 아 아티스트랑 안티 두 곡. 방금 들은 노래는 아티스트. 역시 아티스트의 느낌이 좀 무심 풍기는. 네 7월 상반기 요청 아주 감사해요.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찾아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머글들한테 귀여운 그냥 잘 모르는 머글들이지만 요청할 게 있다 우리들의 시선이 궁금해요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네. 링크 퍼그에서 다른 데 공유해주시면 다다다 좋고 그리고 드디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레드벨벳의 노래처럼 이렇게 아주 시원한 노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기 다리, 고기 다리였던 맞아요. 재미없어. 여름이 뿜뿜한 곡들을 드디어 네. 만났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특히 준혜가 신났죠, 그죠? 네, 완전 신났어요. 레드벨벳이 좀 제 요즘 귀를 막 청소해주고 있어요. 네, 엔딩하시죠. 네, 7월 상반기였죠. 또 엔딩. 좋아. 구독 눌러줘.